안녕하세요. 뉴스트롯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명님의 소식을 전하려고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명님이 단독 콘서트를 마치고 나서 다음 날 결혼식장에 갔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결혼식장이기에 그렇게 바빠도 그리고 힘이 들었을 텐데도 마다하고 가서 축가를 불렀을까요? 다른 소식들과 함께 리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할 소식은 이명웅님이 멜론 탑10을 점령하여 히로인 파워를 입증했습니다. 멜론 탑100 중 10에 8곡을 진입시켰다고 합니다. 12월 온라인 음원 사이트 멜론에 따르면 이명웅님은 탑10에 8곡을 진입시켜 상위권을 점령했는데요. 1위에는 사랑은 늘 도망가를 시작해서 4위에는 이제 나만 믿어요. 5위에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6위에는 그대라는 사치. 7위에는 다시 사랑한다면 김필의 노래이죠. 8위는 히어로, 9위는 이전니, 10위는 끝사랑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댄 어떨까요? 또한 이명웅님은 지니, 벅스, 바이브, 카카오 뮤직 등 다른 온라인 음원 사이트 차트에서도 상위권을 석권하며 차트의 제왕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이명웅님이 연말 시상식에서 가장 많이 볼 것 같은 스타로 꼽혔습니다. 투표 웹서비스 익사이팅 DC는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연말 시상식에서 가장 많이 볼 것 같은 스타를 뽑는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이명웅님은 전체 투표수 20만 7,594표 중 무려 54.61%에 해당하는 표를 받아서 독보적인 1위를 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결혼식장이네요. 이명웅님이 단독 콘서트를 마치고 나서 다음 날 친구 결혼식장에 갔다고 합니다. 아카펠라 친구의 결혼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부럽네요. 그 전날 2시간이 넘는 콘서트를 소화하고 무척이나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바삐 결혼식장에 가서 축가를 불렀다고 하는데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정말 값진 최고의 의리이지요. 지난 10일 새로 부임하신 KBS 김희철 사장님도 올 연말에는 이명웅 콘서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또다시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KBS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할 정도니 이명웅님의 파워는 전 국민적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명웅님에 대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